자, 6과 3차 시 시작합니다. 준비되셨죠? 'Then suddenly a door was pulled from its frame and thrown to the dance stage' 라는 문장이네요. 일단 이 앞부분 'Then suddenly' 그리고 갑자기 'a door' 문 하나가 was pulled. pull 하면은 당기다죠. 당겨졌다. from its frame. 틀로부터 당겨졌다. 이런 직역이 나오죠. 틀로부터 당겨졌다. 문이 틀로부터 당겨지면 어떻게 돼요? 문짝이. 문짝이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의역을 하면은요. 그때 갑자기 문이 틀에서 뽑혔다. 틀에서 빠졌다. 뭐 이 정도. and thrown. 이때 요 thrown 요거는요. a door was thrown. 여기 was가 들어가겠죠. to the dance stage. the dance stage 하면 무대가 되겠죠. 무대로 던져졌다. 문짝이 떠져서 무대로 던져졌다. 뭐 이 정도 의미. he stood there. he stood there. 그는 거기 서 있었다. 뭐 어렵지 않고요. a giant amongst men. 이때 amongst. amongst는 뭐뭐 중에서, 뭐뭐 사이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이때 men은 남자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이라고 합시다.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거인. 서 있었는데 사람들 사이에 거인? 뭐 이런 건데 at the center of the stage. 무대 한가운데에 사람들 사이에 거인. 이거 뭐 이건 이제 지금 대시잖아요. 대시가 왔어요. 그런 서 있었다면서 부연 설명을 한 거야. 그러면서 무대 한가운데에 사람들 사이에 거인? 의역을 해보세요. 아, 그는 무대 한가운데에 사람들 사이에 거인같이 서 있었다. 뭐 이런 식이죠. 키가 얼마였죠? 200cm, 2m였죠? tremble은 떨다예요. 그래서 ballerina, engineer, announcer trembled before him. 그 앞에서, 이때 이 before는 시간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장소, 그래서 in front of him이에요. 그 앞에서 벌벌 떨었다, 뭐 이런 거네요. 그런데 컴마 ing가 나오잖아요. 그럼 뭐 하면서 발레리나들 그다음에 엔지니어. 그래서 엔지니어는 원래 이제 무슨 뭐 그 공학부들 거창하게 하면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전체 글의 내용으로 봐서는 카메라맨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카메라맨들로 했어요. 원래 엔지니어가 카메라맨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이 내용에서는 그냥 카메라맨으로 하는 게 좋겠더라. 해서 카메라맨들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아나운서들은 떨고 있었다. 뭐뭐 하면서 예상하면서 죽을 걸 예상하면서 expect 하면 뭐뭐 할 걸 예상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걸 예상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다. 괜찮죠? 또 하나는 발레리나들, 카메라맨들 그리고 아나운서들은 그의 앞에서 떨었다. 그리고 모두 죽을 것을 예상했다. 그건 좀 어색하네요. 그래서 이게 좋죠. I am the emperor. emperor 하면 황제죠, 황제. 나는 황제야, 황제다. 뭐 이런 거고. 해리슨이 외쳤죠. Do you hear? 들리나? 뭐 이런 거고요. I am the emperor. 나는 황제다. 또 그러죠. Everybody must do. 모든, 여러분들 모두는, 당신들 모두는 해야만 합니다. 뭘? What I say. 내가 말한 say. 것은 뭐뭐인 것으로 해석하는 건 뭐 다 알겠죠. at once는 즉시예요. 당신들 모두는, 여러분들 모두는 내가 말한 걸 즉시 해야만 합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해석이 나오죠. 단어. 여기서부터 단어 해야겠네요. 앞에서 단어 하는 걸 잊어버렸네. 자, 1번. tremble 합시다. 떨다. 떨다. 미리 안 써놓으니까 자꾸 단어를 잊어버리네. 어쨌든 뭐 여러분들은 좋은 거지 하나 건너뛰었으니까. 1번. tremble. 자, 다음은요. Even though I stand here handicapped and weakened. 약간 복잡한 구조긴 하지만 이건 구조상으로 풀지 말고 그냥 우리 어떤 언어의 어떤 언어라는 우리가 우리말을 그냥 쓰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해석을. 무슨 말이냐. 일단 쉽게 축축 연결해보자는 얘기죠. Even though I stand here. 비록 내가 여기에 서 있지만 handicapped and weakened. handicapped는 핸디캡
된 상태로 이런 뜻이고 weakened는 weakened 된 상태죠. 그러면 handicap 장애를 가진. 그냥 여기서는 handicap이라고 그랬죠. 그냥 내가 불리한 조건을 가진. 뭐 불리한 조건은 어떤 조건이에요? 뭐 쇠사슬도 뭐 온몸에 뭐 묶여 있고 뭐 귀에는 뭔가 이 듣는 걸 방해하는 뭐 생각하는 걸 방해하는 뭐가 이어폰이 꽂혀 있고 뭐 등등 그런 거죠. 그래서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여기는 장애를 가진이라고 제가 해석은 했지만 장애라기보다는 여기서는 그냥 불리한 조건에 어떤 처해 있고 그다음 weakened 약해진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걸 그냥 합친다는 거죠. 비록 내가 이곳에 불리한 조건으로 그리고 약해진 상태로 서 있지만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 장애를 갖고 라고 해석하지 말고 불리한 조건을 가진 상태로라고 합시다. I am greater. 나는 더 위대합니다. 뭐뭐보다 any man. 근데 man은 아까도 남자 아니었죠. 그냥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람들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 하면서 이제 후예가 나오죠. 명사 다음에 후가 나오는. 어떻게 알아? 뒤에 절이 나오는데 이 절이 명사를 꾸며준다. ever 하면 지금까지 뭐뭐 한이에요. 그래서 ever lived. 지금까지 살았던 그 어떤 any man.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다. 라는 거죠. 지금까지 살았던 그 어떤 누구보다 위대하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은 하나 좀 알 게 있어요. 뭐냐? greater than any man인데 여기서 이 greater 비교급이죠. er 그 다음에 than any 다음에 원래 이제 other도 보통 오긴 하지만 뭐 없더라도 이 다음에 단수명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man이 왔다는 거죠. man men 사람들이 안 오고 원래 우리 해석하면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라고 해석은 되잖아요. 사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인해서 비교급 다음에 than이 나오고 any가 나오면 other가 나오든 안 나오든 단수명사를 취한다. Now watch me to become even greater. 어? 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네. 이거 보고서 어? 라고 생각할 사람. 왜 얼까요? 이건 질문 3이 아니고 2가 되겠죠. 저번에는 질문 2가 아니고 1인 것처럼. 그래서 어법상 문법적으로 틀린 거 보세요. Now watch me to become. 찾았죠? 뭐예요? 찾았을 겁니다. 아마도. 아, 일단 다른 것부터 합시다. even은 제가 왜 올려놨을까요? even은요, 뭐뭐조차도란 뜻이 있죠. 심지어 뭐뭐조차도. 하지만 뒤에 비교급이 올 때는 훨씬의 의미입니다. 이제 내가 훨씬 더 위대해진 것을 보아라. 보아라. 여기서 있는데, 그러면서 어떤 게 문법으로 틀렸냐. 이런 거잖아요. 어? 정하다? 아까 수정을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냥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서 뭐가 이상합니까? 지각동사 다음에는 투부정사에 투가 생략된다. 그래서 그냥 동사 원형이 온다. 이거죠. 뭐 간단합니다. 사실. 여기서는 단어가 발견이 안 되네요. 여러분도 좋겠네요. 그냥 넘어갑시다. 여기서는요. tear off인데 tear. 과거형이 tore입니다. tore. 원래 동사 원형이 tear라고 하면 tear는 찢다는 뜻이죠. tear off 마찬가지예요. off가 오면은요 이게 분리된 상태가 되잖아요. 이게 막 찢어, 막 이게 완전 분리된 상태로 찢는 거죠. 원래 찢는 건 다 분리된 상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좀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내다, 떼어내다 이런 뜻이 되죠. 그다음에 with ease, ease 그건 뭐 낯익은 단어죠. easy, easy 알잖아요. 쉬운. 이거의 명사형이 is잖아요. 그래서 with is 하면 쉽게란 뜻이 되고요. 손쉽게란 뜻이 되죠. 해리스는 그의 그 사슬을 손쉽게 떼어냈다. 그리고 drop them on the floor. 바닥에 떨어뜨렸다. 뭐 이 정도고요. 뭐 여기서 누가 그냥 구조는 이 문장은 상당히 긴데요. 구조는 간단해요. He then smashed his earphone against the wall. 하나. Threw away his clown's nose tool. Revealed, 여기 end를 놓고 revealed 땡땡땡땡 해서 셋. 병렬구조죠. revealed, through, 그 다음에 smashed 이렇게 해서 병렬구조래요. smash 하면요. 박살내다는 뜻이죠. 이어폰을 박살냈습니다. against the wall. 어떻게 연결할까요? 벽에 던져서 박살내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threw away. 이것도 버리다죠. his clown's nose. 광대코. 광대코를 벗었어요. And revealed the face. 얼굴을 드러냈다. 여기서
얼굴 다음에 대시 오네요. 명사 다음에 대시 오면 꾸며줘라. 어떤 얼굴입니까? Would have amazed, would have pp. 뭐뭐 했을지도 모르는 이거죠. 그래서 일단 reveal은 드러내답니다. Face that 그러면 꾸며줘라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토르를 놀라게 했을 수도 있는 얼굴. 토르 천둥의 신이죠 우리. 이건 잘 알죠. 토르 그 망치라고 해야 되나요? 말 큰 망치 들고 있는 토르 천둥의 신. The God of Thunder 천둥의 신인 토르도 놀라게 할 얼굴. 토르도 놀라게 할 얼굴은 어떤 얼굴이에요? 잘생긴 얼굴이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해서 꾸며주는 식으로 되죠. 자, 2번 어구는요. With easy 합시다. With ease 손쉽게. 다음 Now he said, Who will be my empress? Empress? 아까 emperor, emperor 황제입니다. Empress 하면 황후가 돼요. 황제의 부인, 황후. 자. Now, 그가 말했어요. 누가 내 황후가 되겠느냐? The people knelt. Knelt 하면 무릎을 꿇다의 과거형이죠. Before him.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Let the first woman try to join me as my partner. 이렇게 되어 나오는데요. 요 문장이, 좀 복잡할 수도 있고, 의미가 애매할 수도 있어서 제가 좀 길게 하는데 야 일단 이것도요 이게 이제 질문 3이 되는데요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 찾아보세요 자, 근거는 뭐 같이 말하도록 하고 어떤 부분이 틀렸나요? Let the first woman try to join 할 때 Let은 사역동사죠 아까 watch, let 뭐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물론 let은 사역동사고 watch는 직각동사인데 목적어 여기서는 이제 the first woman 목적어가 올 때 그 뒤에 동사가 오자면 동사는 투부정사는 쓰지 말아라 그래서 그냥 동사 원형이 오게 하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오게 하라는 얘기죠 Let the first woman rise to join me as my partner 이렇게 되는데요 먼저 Let the first woman rise 하면 어떻게 돼요 Let 뭐뭐 하도록 해라 The first woman 첫 번째 사람이 일어나도록 해라 첫 번째 여자가 일어나도록 해라 이거죠 첫 번째 여자가 일어나도록 해라. To join me as my partner. 나의 파트너. 황후죠. 나의 파트너로서 나와 함께 하기 위해 첫 번째 여자가 일어나도록 해라. 라는 건데, 이거 합치면 어떤 의미가 돼요? 좀 의역을 하면. 첫 번째 일어난 여자가 나의 파트너가 되도록 하겠다. 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먼저 일어난 여자가 내 황후다. 황후로 할 거다. 뭐 이런. 여기도 뭐 그냥 단어, 넘어갈까요? Empress가 있긴 한데 Empress 넘어갑시다 오늘 단어 별로 없네 다음 A ballerina slowly rose 한 발레리나가 천천히 일어났다 뭐 이런 거 없고요 콤마 ing는 생각을 해보고요 On her feet On her feet 하면 뭐 서 있는 이런 뜻이에요 사실 왜냐면 다리 위에 있는 발 위에 있는 서 있는 거죠 Like a gentle rose, gentle 온화한이에요. 일단 여기서 콤마 스윙 있고요. 일단 이것부터 합시다. Like a gentle rose in the breeze. Breeze는 아주 미풍이라고 그러죠. 산들바람. 산들바람. 그 다음에 gentle rose, 점잖은, gentle이죠. 또는 온화한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걸 해석해 보세요. Like a gentle rose, 점잖은 장미처럼 또는 온화한 장미처럼 미풍 속에, 산들바람 속에 있는 아주 온화한 장미처럼 이거는 이제 흔들리다라는 뜻이거든요. 흔들다 흔들리다. 그래서 산들바람 속에 온화한 장미처럼 흔들며 또는 흔들리며 뭐 이런 거죠. 한 발레리나가 천천히 일어났다. Why should you be made? 뭐 이건 왜 당신은 만들어져야만 하니까 뭐 하도록? To carry these handicaps. 이 핸디캡을 착용하도록 해야만 하죠? 이 핸디캡을 왜 우리가 차야만 합니까? 당신이 왜 이 핸디캡을 차야만 하나요? 뭐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Why should anyone? 왜 모두 다 차야만 합니까? 해리슨이 물었죠. 뭐 어렵지 않게 해석은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어떤 상황인지 좀 알겠죠? 계속 단어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요쪽 한 파트, 그 다음에 snap off her heavy bag 한 파트 and remove her mask. 그래서 병렬. removed, snapped off, 그 다음에 pulled. 이런 식으로. He pulled the buzzer from her ear. 해리슨은, 이 he는 해리슨이죠. 해리슨은 그녀의 귀로부터 버저를 잡아당겨서 떼어냈다라는 뜻이겠고요. snap off her handbag. snap은요, snap, 낙하채다도 있고, 박살내다라는 뜻도 있어요. 부러뜨리다라는 뜻, 이런 뜻이고. 그래서 그녀의 무거운 가방을 막, 이제 이렇게, 몸에서 떼어낸 거겠죠. 부러뜨렸다는 말은 떼어낸 거겠죠. and removed her mask. 마스크를 벗겼다. 이런 거 하나도 없네요. 뭐, 여기서는 remove 같은 경우는 뭐, 제거하다. 뭐, 이런 뜻인데, 이거 하나 할까요? 그래도? 3번. remove. 제거하다. 제거하다. 3번. remove. 제거하다. 갑니다. 오케이. She was blinding me. beautiful. blinding me? blind. 눈먼이죠. blinding 하면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막 광채가 나는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눈부시도록 아름다웠다. 이렇게 되면 4번까지 합시다. 4번. blinding me. 눈부시도록. 이런 뜻입니다. 아, 오늘은 뭐 여기까지. 뭐 짧죠? 오늘은. 3차 시 끝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